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황심소에서 이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모으고 또 그 사연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공사모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황심소에서 다뤄보면 아,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을까, 또 심지어는 그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살만하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억울한 분 사연, 공사모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오신 분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사로님. 사로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많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세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일을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사로님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건 결코 이 사회를 위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저는 병원의 의사들이 바쁘다고, 아픈 사람의 이 고통을 치료해주는 것이, 없애주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이럴 때, 그래 너 집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가, 너 눈빛 딱하게 보나요? 그 집안에 먹고 사는데도 관계가 좀 있나요? 아, 아니요. 근데 남편은 본인이 일 없었으면 좋겠... 어, 그렇죠. 예, 그쪽 분 참 동료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어, 맞아요. 네.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황심소가 점점 재밌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것이 너무 반가운 애청자입니다. 거기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사모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황심소가 우리의 심리적 안전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엄청 억울한 뉴스를 봤는데 황심소에서 다뤄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양측 뇌혈관의 일정한 부위가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막히는 모야모야병. 이 희귀 난치병에 걸린 남편은 2010년 뇌병변으로 세 번째 쓰러진 이후 식물인간이 됐다. 아내 정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돈 13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편을 간호했다. 남편의 병원 담당 의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했다.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환자에게 병원은 가혹했다. 2개월이 지나면 퇴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입원한 지 5시간 만에 퇴원 조치됐다. 가망 없는 환자에게까지 줄 입원실이 없다고 했다. 아내 정씨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것은 건강심사평가원의 처분 때문이었다. 심평원은 2016년 11월 남편 김씨에 대한 재활치료비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빼겠다고 통보했다. 더 이상 사회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재활치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때부터 7년간 아내 혼자 남편을 간병하는 일상이 시작됐다. 2017년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도우미가 왔지만 연세가 많고 경험이 적은 활동도우미에게 간병을 맡길 수 없었다. 흡입기로 가래를 뽑아내거나 위로관을 통해 들어간 음식이 역류할 때 석션, 남편의 배설물 역시 오직 아내만 처리할 수 있었다. 간병인은 전신마비로 하루종일 누워있는 사람이 욕창 하나 없이 참 깨끗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 피고인석에 유기치사 혐의로 앉아있었다. 검찰은 남편 배에 삽입돼 있던 위로관이 빠진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수원지법 제12부 형사부는 이날 아내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설사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고통을 보기 힘들어 남편 몸에서 빠진 위로관을 보고도 방치한 것은 본인의 선택일 뿐 고인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은 남편이 숨지기 닷새 전인 2017년 7월 3일. 정씨는 남편의 배에 삽입돼 있던 위로관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로관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중증 환자에게 음식물을 투여할 수 있는 관으로 배에 구멍을 내 위에 연결하는 시술이 필요했다. 당장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야 했지만 정씨는 하지 않았다. 대신 빠진 위로관을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구멍난 배 부위를 소독했다. 또 물을 거즈에 묻혀 입 주변에 대주며 탈수를 막았다.
유플레를 사다 두 숟갈 정도씩 입안으로 흘려보냈다. 남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숨졌다. 위로관이 빠진 지 5일 만이었다. 그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생사를 찢고 위로관을 삽입하던 그때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목과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피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관을 삽입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쯤 위로관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냥 빠진 자리에 다시 관을 넣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관 주변의 살이 흐물흐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배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로 배에 구멍을 뚫어 관을 삽입한 이후 다시는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관이 또 빠진 것을 발견한 정씨는 남편의 배에 세 번째 구멍을 뚫는 대신 죽음을 준비했다. 그는 위로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음을 항상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남편이 죽는 순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고통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통의 기준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픔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남편이 더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못 지킨 것은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남편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고 답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평결했다.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이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편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사님, 국가는 아내분을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에 남편의 생명을 포기한 장본인은 아내가 아니라 국가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가족을 전적으로 맡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는 지금까지 책임져 준 적이 없습니다. 환자나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각종 바우처 지원 사업, 국민 기초생활 대상자 지정 및 장애인 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식물인간 남편과 그런 그를 7년이나 지켜온 아내의 삶을 유기치사한 것으로 모자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국가를 황심소와 청취자들께 고발합니다. 네. 아,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아, 이런 사연을 볼 때야말로 진짜 국가가 왜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국가를 고발하고 또 국가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또 이분조차도 어쩌면 국가 부양이라는 그런 착각 또는 그 기대의 희생자로서 생각하는구나 이 사건 자체를 사실은 이게 국가가 이 책임져야 될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명, 특히 또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료기관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인데 지금 이거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국가 부양 의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았지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한때 이슈가 되었던 안락사 이슈와 관련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안락사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그걸 결정할 것이냐. 낙태죄도 비슷한. 그렇죠. 낙태죄. 이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반영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국가가 각 개인에게 삶에 개입을 하고 또 심지어는 벌을 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완벽하게 부양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말이 되는데 마치 이런 거 있죠.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래도 내가 네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알려지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설사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고통을 보기 힘들어 남편의 몸에서 빠진 위로관을 보고도 방치한 것은 본인의 선택일 뿐 고인의 선택이 아니다.
의사가 안락사하면 무죄인데 가족이 하면 유죄가 되는 이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작 심평원에서는 남편분이 재활 치료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험 적용 대상에 빼놨는데 이건 또 그 법원에서는 개인의 잘못이라고 또 떠넘기는 것 같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완전 판사들이 눈뜬 장님 같아요. 네,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망나니의 역할을 하거나 지 마음대로 저울질하는 사기꾼의 역할을 하거나 그것밖에 대한민국 판사가 할 게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국민참여재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때 국민참여재판은 그 국민 배심원들이 네. 들어와서 그 당사자의 사연이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 의견을 내서 그 판결하는데 어떤 의견권이 주어지는 건지 알았거든요. 나도 조금 이상한 게 배심원 제도라는 건 배심원은 유죄 무죄를 판결하지 그 뭐 지금처럼 배심원이 유죄로 판단해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거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배심원 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래 미국에 있어서 배심원 제도는 네. 유무죄라는 게 사실은 사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네.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기당하게 법적인 유죄가 있느냐 또 형량은 얼마로 할 거냐 이거를 배심원에서 해요? 그걸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데 그냥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돼요. 그거는 판사가 자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도 쓰고 예. 야 진짜 웃기네요. 진짜 강남에서 귤이 강북에 오면 탱자가 되더니 미국의 배심원이 한국에 오면 배신자가 되네요. 그래서 배심제에서는 판사가 중간에서 편 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부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사가 이렇게 뭐 내일 죽을 사람 뭐 의료기관이 결정해야지 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요.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검사가 이렇게 딱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미국 같으면 당연히 그거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야 될 거. 그러게요.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려워, 일반인들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법 이야기 그렇죠. 약간 검사가 협박하는 것 같이 네.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유기치사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건 안락사의 이슈인데 네. 안락사의 경우엔 또 한국 법원 그거를 의료기관에서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또 특권 같은 거를 만들어놨거든. 근데 사실은 안락사 문제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법이 만들어진 유명한 사건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네. 했습니다. 이 호흡기를 호흡 도와주는 장치를 의사가 뗀 경우에 그렇죠. 살인죄로 처벌했는데 그렇죠. 의사들이 왜 우리가 살인이냐 그렇죠.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달라 의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렇죠. 법이거든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떼주세요. 근데 뗐는데 6개월 동안 그분이 안 죽고 살아나는 그 사건 때문에 한국에 안락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인정이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세브란스에서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사들은 안락사를 결정했는데 6개월 동안 사셨던 법은 만들어놓고 안락사는 또 판단 못하는 그 의사의 손에 맡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려는 노력으로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법으로서 안락사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래놓고 이런 경우에 진짜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 새, 이 관 주변에 살이 허물허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배에 새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튜브를 집어넣는 이거는 과잉 진료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의사조차도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본인들이 이거는 안락사를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심평원에서 더 이상 보험 처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하든지 퇴원 조치를 시켰으면 분명히
가족들한테 이거는 안락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안락사 이런 문제 얘기할 때 사람 보통 되게 뭐 윤리적이지 못하다, 뭐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외면하는 게 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살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 윤리와 도덕을 적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 나라에서 윤리와 도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윤리와 도덕인데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윤리와 도덕이고 누구를 위한 법률 적용인가요? 오로지 그 중간에 의사들이 확실하게 면책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 의사와 그 다음에 검사, 판사 다 자기 일거리 만들려고 이 사건을 판결을 했다는 그 느낌밖에 안 들어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부인한테 그러니까 7년 동안 남편을 역경에 못 잡혔는데 그리고 국가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의료보험 혜택에서 식물인간이라고 제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부인한테 책임을 떠넘겨놓고 그래놓고 국가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마치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코스프레를 하는 이 국가는 대체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본인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나요? 기소를 안 할 수,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그 검사가 지가 조금이라도 책임지기 싫다 이거예요. 위에서 부장검사가 이거 왜 기소 유예 처분했어? 하면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알고 이건 이래서 이래서 기술 유예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 신경까지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한 달에 수백 건 처리해야 되는데 기소시키는 게 자기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소 유예는 윗사람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분이 굉장히 너무 착하신 분이 그러니까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는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저 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편을 죽였죠. 당신이 남편을 죽였지?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이게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아니면 검사 판사를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의사를 위한 법이에요? 왜 그러면 이 심리가 판사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왜 과감하게 이 무죄라고 처벌을 안 하는 거를 왜 못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판사는 지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되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튀는 거 제일 싫어.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문서 한 조각이 정도 되는 일이었네요. 이분들한테는 사건 내용이 보이지가 않고 법률에 ABC가 있으니까 ABC를 물어서 예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을 그래. 보여주지. 그리고 그걸 또 판사는 또 형식적으로 아마 판사도 이거 판결하기 곤란하니까 배심원 제대로 넘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네, 하게 하고 배심원이 구체적인 형량까지 정하는 이런 이게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민주화되고 개방된 제도로 들어온 배심원인데 그 배심원 제도는 판사 평결하는 부담 줄이기 위한 합리화 제도로 바뀌었다 이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치 검사 판사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혹시 받아들이실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판사 검사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너무나 전형적인 사건이라서 또 그분들이 휘두르는 칼자루에 목이 날아가는 일을 당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불쌍하고 정의에 맞게 저는
이분은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요. 그런데 뭐 사실은 감옥살이는 안 했고 이분은 구속상태에서 재판했을까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했을까요? 불구속상태였던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 그것만 위안으로 삼고 그래서 항소까지도 안 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기사로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게 국가 부양제 문제가 아니라 안락사 문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될 때 안락사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가족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의사든 또는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또는 그 후에 마치 나중에 사망진단보고서를 의사가 쓰도록 하는 그런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락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장기간의 의료행위가 있고 그것이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기록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뭐 추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이런 일이 두근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심평원에서조차도 식물인간이고 더 이상 의료보험의 혜택도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예,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것은 안락사 권고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심평원의 내부 규정이나 그게 있다면 이런 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앞으로 그 법이 국민을 좀 더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사들이 정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심평원도 충분히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는 적어도 그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이 환자는 안락사 권고를 가족들과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에서 보험 관리하는 분의 최소한의 역할이죠. 그렇죠. 서로 각자 역할을 잘 하시겠다고 노력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 각자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도 아니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는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이 많은 분들이 본 이후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더 억울한 진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길들을 꼭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법의 사각지대 느끼셨습니까?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화도 나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035 프로그램은 이런 사연들을 좀 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